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제품은요, 짝퉁 레고인데요. 이번에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짝퉁 레고, 스타워즈. 자, 게임 채널에서도 예전에 스타워즈 레고 스타워즈 게임들을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 캐릭터들입니다. 그럼 자세히 볼까요? 그 중에서도 요다죠, 요다? 예. 그런데 지금 이름이 위쪽 보면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건가요? 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이 괴로워지기 싫으면, 예. 자, 스타워즈 요다구요.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계시죠? 자, 이 상표, 이 짝퉁 중에서도 제일 좀 퀄리티나 이 박스 이런 것들이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S하고 Z가 있는 회사. 어떻게 보면 좀 대놓고 뺏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데는 조금 뺏긴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좀 다른 거를 가미했다고 치면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품질 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자, 이쪽 옆으로 한번 보고요. 스타워즈 뒷면. 자, 시리즈가 짝퉁 레고 스타워즈는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비안 케노비, 예, 한 솔로, 오비안 케노비 한 솔로. 그 다음에 왜 얘만 유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요다인데. 예. 그 다음에 클론 트루퍼스. 클론 트루퍼스, 그다음에 캡틴 렉스. 아, 이 중에서도 대장이죠. 예. 그 다음에 알포 P17, 예. R2D2. 우리가 알고 있는 애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친구네요. 예. 자, 다스베이더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너무 시리즈 아직 빈약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인기가 있다면 또 만들어 낼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아, 여기도 카드가 있네. 자, 내용물은 좀 단촐한 편입니다. 예, 이 블럭이 있고요. 카드, 자, 카드 보자. 위쪽으로 카드가 세 장, 예, 세장 들어있습니다. 초점이 이렇게 잘 맞아. 자, 세장 들어있고요. 자, 첫 번째 거는 클론 트로퍼스. 그 제국군의 정규 부대죠. 예, 클론 다 같은 애들이야.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 바운티 헌터를 복제해가지고 어느 별에서 애들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키워가지고 군대로 만들었죠. 자, 뒤에는 그냥 스타워즈. 깔끔하네. 자, 다음 거는 이제 공주님. 스타워즈라고만 돼 있네. 공주님하고 한 솔로. 그리고 이 친구가 누구죠? 뭔 스카이워커지? 하여튼 사실은 남매죠? 남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 요다도 있고요. 오비안 케노비. 그리고 저 누구더라? 뭐, 시스. 그 나쁜 놈 중에 하나죠. 얘 때문에 오비안 케노비가 죽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 오랜만에 이름이 생각들이 안 나네. 이름 좀 보고 올걸 그랬어요. 자, 제가 생각 안 나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3장 들어 있고요. 예, 요다, 유다, 유다 아니에요, 요다. 자, 요다가 들어 있는 그런 제품. 예, 짝퉁 레고 스타워즈. 요다, 다음 편에서, 예, 다음 편에서 한번 제품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품질 표시까지 되어 있네. 정식으로 수입이 된 건가? 참알수 없는 일이네요, 예.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